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뭐지? 용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지도. 자, 지금 1층인 걸로 보이고요. 방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일단, 앞에서 왼쪽 방에 보물상자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추추님이 떨어지시더라. 아, 여기 제철 같은 게 없어서. 그러면 진행이 안 되죠. 일단 여기는 폭탄이 필요해 보이고, 저번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다시 볼까요?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중간 메인이 다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중간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 여기 넘어가 볼게요. 여기 다리도 만들어줬던 여기 가야 되나? 일단 뭐 그냥 건너보죠. 그나저나 얼마 전까지 위 리모트 컨트롤을 써서 그런가 왠지 흔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왔던 느낌인데. 여기다 던지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트를 안 주는 추추는 못된 추추. 진짜고 아니야. 하트 하나 먹었고요. 칼을 주워서 저기 여기를 열었던 것 같아요. 상자도 먹었네. 이쪽에 아이고 미안해. 옆쪽에 폭탄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터뜨리지? 어, 됐다. 폭탄 꽃은 어떻게 저렇게 금방 자라지? 제일 미스테리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보니까 저기 뭐 달려있는데 용의 꼬리였던 것 같아요. 건너갈까요? 한 바퀴 돌긴 했는데 저쪽 문을 통해서 여기로 나왔고 길이 아닌 것 같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없겠지만 잠깐 다시 들어와 봤습니다. 하여튼 해라. 얻은 아이템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뭔가 채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올 수가 있었죠, 참. 미안하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어, 미안해.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이라도 좀 이때나 싶어질 정도. 하지만 저는 블레이드 안 하죠. 죽었을 거예요. 용암이 지나갔던 곳을 태연히 손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자, 제도를 좀 다시 볼까요? 지금 이쯤이고 전에 종합까지 하고 저장하고 끝냈더니 입구 쪽으로 가서
다시 하려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났습니다. 내려와서 이게 안 될 텐데. 못 올라가잖아. 잡아서 스카이워커 소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스태미너가 다는데 얘는 안 달고 있네요. 여기 뭐가 있나 봤는데 저번에 여기 바위 치웠던 곳이네요. 슬슬 하나씩 기억나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찾는 네,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잡기는 없니? 잡기 떴다. 여기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먹이를 주면 쥐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먹이가 엄청. 여기서 횃불을 던져서 이쪽 장애물을 치웠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보물 상자밖에 없네요. 예전에 어떻게 지도를 보고 했지? 미안해. 가 있네요. 아마 그때 여기서 열쇠를 얻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왔겠죠. 제가 붙여놨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 2층 메인 홀이네요. 장작대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옆에 불이. 네가 여기서 보면 되나? 옆에 불이 꺼져 있는 걸로 봐서는 불을 켜주면 보물 상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는 다음에 할 때는 또 처음부터 기억을 새로 추억하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쪽 방에
의미는 없지만 하트를 회복했고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장작이 여기도 있었네. 저쪽에는 왠지 하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냥 나가죠. 저 녀석을 처리하고 게임을 끝냈던 것 같긴 한데 잘 안 나다 보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천장까지. 여기서 그 A 눌러가지고 특수 커맨드 하면 영향을 빠져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커맨드가 아니라 밀렸죠. 활이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기 또 올라왔었네요.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좀 힘들었네요. 그나저나 하트를 하나도 안 주다니. 여기 폭탄 꽃이 있으니 앞에 돌을 치워졌고요. 이게 아마 던전 입구로 가는 요술 상자인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에 할 때 여기까지 해놓고 끝냈어요. 됐는데. 나가라. 자,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지 마. 여기 어디죠? 위치가 좀 달라졌네요. 3층이었던 것 같은데 2층에 와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가 없네요. 요거를 쓰려면 중간 보스라도 캐야 던전 아이템이 나올 텐데.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힘들게 나왔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맵을 좀 볼까요? 아, 이쪽에 길이 있네요. 여기도 뭐 위로 올라가는 화가 나 있어요. 안 남았습니다. 아니, 왜지? 한 칸, 4분의 1칸 남았습니다. 중간쯤 잘 끌고 가야 돼. 돌인가? 다 잡혔네. 특수모션 좀 써보겠다고. 깨라고 있는 거였는데 뭐가 나왔던 건지 기억이 아 이제 생각났어요. 좀 깨기 힘든 녀석한테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 창을 들어라 링크. 미도리에게 말을 걸어보니 그쵸, 고리가 안 빠져요.
그러면은 빈병을 빼고 스위치를 갖고 놀았더니 저도 모르게 살짝살짝 컨트롤러를 돌리고 있어요. 위로 들질 않나. 줄알았는데 안 끊기네요.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방해를 해서 그냥 떨어졌네요. 물이 되고 갈 데가 있나요? 위로 올라갈 거면 저쪽에다가 던져서 타고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 일단 나가보죠. 3개로 한 번에 3개를 다 벨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마 초기화되어 있을 거예요. 저 기울여 있으면 벨 수가 없어요. 300이 자, 아래로 떨어졌고요. 껴져 나갔습니다.
용사님의 엉덩이는 100만 불짜리 엉덩인가 봐. 어? 뭐지? 발판 위쪽이 아니라 더 지나가서 떨어졌네요. 하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면 타워가 되겠어요. 이쪽 방향이고요. 떨어질까봐 아슬아슬 하진 않았고 그냥 좀 걱정이었는데 안 떨어지고 드디어 이쪽 왔는데 잠겨 있네요. 뭔가 해야 되나 봅니다. 여기 아 갈고리를 땡기면 용님께서 아우성을 치겠죠. 용 꼬리가 아니죠. 용 꼬리인 줄 알았네. 굴러서 뒤로 점프. 하트가 별로 안 남았네요. 자, 넘어왔고요. 이쪽 방은 뭐지? 용암이고 물 항아리가 없나요? 용암이 끌어... 아... 아주 심플한 건데 방향을 바꿔서 넘어가면 되죠. 하트나 넘어왔습니다. 또 지네가 나오시네요.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는데 누르면 켜지겠죠.
대방 키를 얻었고요. 3층에 가면 됩니다. 이제 저게 아까 용암총 저거던데 뭐 위로 가는 건 아니겠죠? 다시 이용해서 넘어왔고요. 박쥐도 잡아줘야죠. 요쪽 살짝 좀 떡었고 반동을 좀 주고 점프 밖에 나왔습니다. 요쪽에 떨어지면 뭐네요. 생각보다 어떻게 넘어왔지? 여기 왔나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지? 공간인데 여기는 아닌데 일단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